자, 다음은 중국 상하이에서 온 소식입니다. 한 부부가 여행 중에 잡은 원숭이를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.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원숭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검문소에서 경찰이 한 승합차를 세웠습니다.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잠시 후 이 차량에서 원숭이가 발견됐습니다.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이 다급하게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에 들킨 뒤였다고요. 경찰은 이 원숭이들의 소리를 듣고 차를 세웠다고 하는데 확인한 결과 여자가 숨긴 원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마카크 원숭이였습니다. 이 여자와 남편은 지난 8월 중국 숭장 지역의 서산을 여행하던 중 원숭이들을 발견해서 잡았다고요. 경찰은 이 부부를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체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